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한 감정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수구에 찌꺼기가 막히면 역류하여 온 집안이 보물투성이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 상한 감정이 쌓이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폭발합니다. 또한 잘못된 폭발은 내 인생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쌓여지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좀 안 좋네 라든지 미안한데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지인으로부터 층간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층에 사는 분이 4층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112 신고를 몇 차례 했었는데 하루는 야간 근무 후 낮에 잠을 이루지 못해 4층에 올라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돌아왔는데 잠시 후에 방치로 문고리를 부시고 들어와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서로 맞고소하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쌓여지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기도 하지만 참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음 치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등산이나 운동, 영화 감상, 수다 떨기 등으로 감정 치유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상한 감정을 치유하셔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